네, 이번 시간에는 TD-17 모듈을 활용해서 드럼을 녹음하는 법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미디 녹음으로 가능합니다. 전자드럼은. 네, 근데 그 미디 녹음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의 트랙으로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멀티 트랙 녹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녹음실에 가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녹음실에 안 가보신 분들도 뭐 가끔씩 예능 화면이나 TV 화면에서 녹음실이 있고 기사님이 있고 막 이렇게 선이 많잖아요. 네, 그래프가 많죠. 네, 그게 다 킥 하나, 스네어 하나, 하이햇 하나, 탐탐탐 개별적으로 하나씩 오버헤드 마이크 이렇게 다 세팅의 마이크가 따로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멀티트랙 녹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자드럼도 우리 롤랜드 전자드럼도 멀티트랙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하나의 트랙으로 아니면 멀티트랙으로 하는 방법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DAW 프로그램은 로직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DAW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DAW 프로그램은 우리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DAW 프로그램이다 라고 부르고 로직도 있고 큐베이스도 있고 케이크워크도 있고요. 프로툴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DAW 프로그램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 프로그램들 다뤄보시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넌 DAW 못 써?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 로직 쓰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직을 기반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롤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OS에 맞는 USB 드라이버를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TD-17 모듈에서 셋업을 누릅니다. 셋업 메뉴에서 USB를 누릅니다. 엔터. USB 드라이버의 모드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가장 밑에 것을 밴더 모드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바꿀 겁니까? 라고 나오는 건데 오케이 누르면 밴더로 바뀌었죠.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모듈을 연결합니다. 이것은 별매품입니다. DAW 프로그램 로직을 켜고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를 누릅니다. 가상 악기에서 드럼 키트를 고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드럼 매핑 설정이란 것을 해줘야 합니다. 전자드럼의 엣지 등 세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상 악기를 클릭한 후 왼쪽 아래 작은 화살표를 누릅니다. 인풋 매핑의 설정을 V드럼으로 설정해 줍니다. 레코딩 버튼을 눌러 녹음합니다.